네, 오전에 무성했던 단풍나무를 일단 전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올림 상태 보고요. 크게 물이 안 올라오니까 지금 저녁 물이 없댔고 충분히 접목 가능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냉장 보관했던 단풍나무 접수인데요. 아직 대공이 빨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산호각 단풍나무 되겠습니다. 5월 초까지 대공이 이렇게 빨갛게 유지가 돼서 한겨울 관상 가치로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오늘 요거를 접목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접목을 하는데요. 네, 일반적인 방법. 깎이접으로 하겠습니다. 깎이접. 가운데를 쪼개서 하는 거는 쪼개접, 짜개접, 팔접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아니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하는 거를 깎이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깎이접은 단단한 나무에 좋습니다. 단풍나무가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부름 켜맞히기가 옆으로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한쪽을 깎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접수 조제를 합니다. 네, 접수 조제를 하는데요. 깎이접이니까 한쪽은 45도로 해서 나가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은 길게 해서 칼집 넣고 거의 수평으로 나가주시면 돼요. 한 칼에. 자, 보이십니까? 정확히 보여지는데요. 초점이. 네, 요 상태가 됐습니다. 자, 한쪽은 45도로 나갔고, 뒤쪽은 아주 길게 나갔습니다. 길게. 그리고서 부름켜를 맞춰주면 되죠. 양쪽이 다 맞으면 최상이고, 양쪽이 안 맞았을 경우 어느 한쪽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접수 조제한 거는 양쪽이 거의 맞습니다. 쭉 보실까요? 그래서 오른쪽도 맞고 왼쪽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테이핑을 하고 좀 강하게 몇번 비틀어서 고정을 한 다음에요. 그리고 접목 비닐을 반듯하게 해서 해줍니다. 네, 이런 요령으로 여러 군데를 해 놓겠습니다. 네, 접목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접수 끝에 절단 부분, 그 다음에 이 눈을 제한 부분을 적당히 도포제로 도포를 합니다. 그러면 수분 증산이 덜하니까 쉽게 눈이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도포제 그대로 합니다만, 이걸 물에 희석을 해가지고 칫솔로 칠해 주셔도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군데 해놨습니다. 지난번 영상이었었죠. 제가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글로는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벌써 나오고 있죠. 저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사들이 10개 붙이면 20% 산다 그랬는데, 저는 노하우입니까? 많이 해봐 가지고요. 이렇게 다 살았습니다.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또 이런 거는 물을 건조를 하면서 조절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고요. 토포제까지 다 칠했습니다. 토포제는 지난번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자작으로 만드는 값싸게 쉽게 만드는 방법이요. 찾아보시고 자작을 한번 해보시고요. 좋습니다. 아주.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